캐스터 소식입니다. 성산 근린공원의 개발공사 추진과 함께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마포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작년 11월에는 성산 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존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해 사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산 근린공원을 보존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2020년 성산 근린공원 개발 계획을 통해 바닥에 데크를 놓는 무장의 숲길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됐고, 민관은 개발과 보존을 두고 2년여간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구는 지난 11월 주민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9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원하는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성산근린공원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정책 방향을 기존의 개발 계획이 아닌 보존 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성미산은 산으로 보존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성미산 개발의 이름을 성미산 보존 계획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못된 개발을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롭게 누구든지 성미산을 가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심호흡을 하고 이 도심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30일에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는 현장 구청장실이 성산근린공원 보존 사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일대를 일일이 다니며 식생 복원 현황, 나대지 다층림 조성지, 위험 사면 및 수목 정비 사업, 조류 서식지 주변 샛길 폐쇄, 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 주요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성산근린공원 관련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서로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는 소통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현장 구청장실과 상생위원회를 통한 주민 목소리 청취로 지역 갈등 해결과 정책 마련에 토대를 삼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